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요즘에 또 핫한 그 시카고 피자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좀 재료를 좀 사봤어요. 여기 있는 게 그냥 기본 바게트가 없어가지고 마늘 바게트 빵 샀고요. 마늘 바게트 빵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안에 치즈랑 또 이렇게 토마토 소스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한번 시카고 피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따다단. 딴따다단. 야, 이거는 또 이것만 먹으면 좀 심심하니까 샐러드, 파리바게트에서 샐러드 샀습니다. 3,800원짜리. 응. 이거 다 해서 18,000원 정도 든것 같아요. 네. 이거 재료 사는데 18,000원 정도 든것 같아. 일단은 바게트 빵을 빼서 일단 그릇을 좀 내려놓을게요. 이거를 칼집을 좀 낼게요. 첫 번째, 칼집을 낸다. 오, 마늘 냄새. 시카고 피자를 모르시는 분이 있구나. 그 치즈 엄청 많이 들어간 뭐 이탈리아 뭐 피자라는데 요즘에 막 홍대에도 막 생기고 그러죠. 막 난리 났잖아요. 알려진 지좀 됐나?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가지고. 피자니까 여기다가 칼집 내가지고 여기다가 치즈 넣어서. 이게 빵 자르는 칼이 아니어가지고 잘안 잘린다. 바게트가 좀 세가지고. 캐노님께서 누나 저 알아요? 이랬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님을 어떻게 알아요? 손 조심할게요, 여러분. 잠깐만, 이걸로 해볼까? 이게 빵 자르는 칼이 아니어가지고 잘안 잘려. 이게 낫겠어. 좀 잘려라, 좀. 안 잘려! 짜증나. 이 꾹꾹 눌러야 될것 같아. 나 근데 왜 팔이 아프지? 네, 손 조심할게요. 이게 너무 단단해가지고 이거 만들 때 여러분도 이런 거 집에서 만들거나 이럴 때좀 부드러운 빵이 날것 같아. 응. 바게트는 너무 딱딱해가지고 잘안 잘리네요. 이런 식으로 좀 꾹꾹 눌러서. 그쵸. 저희 방은 그 뭐야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좀 많아요. 네. 이거 가능한 거 맞지요? 이랬는데 사실 저도 처음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 만들어요. 네. 근데 잘 잘리는데 그래도. 아, 가위로 할까? 그래. 어우, 야, 편하다. 훨씬 낫네. 버퍼 있어요? 잠시만요. 가위가 훨씬 난것 같아요. 푹 찍어서 잘라주고 여기도 쿡 찍어서 잘라주고. 이거를 바게트 빵을 일단 이거 하나 먼저 만들까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한꺼번에 해버릴까?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먼저 만들어 볼게. 이렇게 하고 이제 체다 치즈를 네, 먼저 할게요. 먼저. 나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혼날 것 같아. 막 답답하다고 혼날 것 같아. 내가 원래 요리 방송을 잘안 하거든요. 해본 적이 없어, 요리 방송을. 그치, 맛있겠지?
기대가 됩니다. 이거 재료들 사는데 18,000원인가 정도 든것 같아요. 앉아서 하자. 승아칭칭님, 안녕하세요. 이걸로 가위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 우리 또 HJ님 평가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다가 또 넣어주고. 가로로도 넣어야죠. 넣고. 강한영님 안녕하세요. 후추통님도 안녕하세요. 내가 야무지지 못해서 미안해요. 내가 요리 방송을 잘안 해봐가지고. 잠깐만. 여기 앞에 좀만 더 잘라야겠다. 들어가. 소스 먼저 발라요? 아니야, 이거 먼저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먼저 넣어도 상관없어. 여기다가, 내가 이거 칼집이 완전히 잘안 났구나. 가로를 놀라는데. 엉성해. 뭘 하든 엉성해. 그냥 이렇게 넣자. 뭔가 맛있어 보여요? 그래요? 가로로도 하긴 하는 거. 이거 다음에 이거 소스를 뿌려도 돼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땡. 맛있겠다. 근데 이건 솔직히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게 거의 다 그냥 그럭저럭 좀 맛있는 것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듬뿍듬뿍. 아이고. 재료요? 이거는 파리바게트에서, 이제 빵이랑 이거 샐러드는 파리바게트에서 사고, 치즈 같은 거는 마트에서, 이거 일회용도, 토마토 파스타 이거 소스도, 이것도 마트에서 샀어요. 넣고, 그냥 피자 하나 시켜 먹으라고. 그냥 피자 하나 시켜 먹어. 가로에다가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발라줍니다. 우리 울버꾸꾸이니 5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잠깐만.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우리 현님 귀요미 감사해요. 선물 고맙습니다. 이런 거 집에서 그냥 만들 때좀 부드러운 빵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차라리 식빵 같은 거. 너무 딱딱해가지고 바게트가 딱딱해서. 이렇게 골고루 발라줍니다. 잠깐만요. 중개방이 생겨가지고 중개방은 좀 멀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빵 위에다가도 자꾸 일어서게 돼. 듬뿍듬뿍. 이제 봐봐요. 짜잔. 이렇게 벌리면은 여기 사이사이에 네모난 치즈 넣었어. 다음에는 피자 치즈를 뿌리면 돼요. 채소는 안 넣어요. 채소는 안 넣어. 원래 채소 없는 게 맛있어. 이게 냉동이어가지고, 해동된 거여가지고, 좀 비주얼이 약간 그렇긴 하지만. 괜찮죠? 나름.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좀 껴주자. 재밌다. 됐어. 됐어. 더 할까? 더? 더. 듬뿍듬뿍. 오케이, 더. 치즈 많이 넣어요? 알았어요. 뭐 이거 세통 그냥 다 쓰겠는데? 이렇게? 이게 인터넷에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유명하더라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짜잔.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릇에다가 넣고. 후기 대장 방송관 챙겨놨는데 따내는 이렇게 모으는 건좀 심하지 않냐? 우리 코코다님 20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짜잔. 이거 전자레인지 돌리고 올게요. 한 2분? 2, 3분? 전자레인지 넣었어. 왜 망했어? 안 망했어. 한 3분 30초 정도 돌렸어요. 왜? 아니, 안 망했어. 그냥 먹기 맛있으면 됐지. 응, 맛있으면 됐지.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크기가 저거밖에 안 돼요. 네. 룰루루루루. 여기 치즈 떨어진 거 봐. 이제 샐러드를 좀 깎아. 이거, 나 이거 소스가 뭐지? 아까 전에 그냥 골랐는데.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뭐 숙성한 거. 약간 좀, 오늘 좀 약간 해외 같지 않냐? 약간 좀 외국 느낌? 맞아, 발사믹. 맛있어.
베이컨 들어갔다. 맛이 베이컨 맛이 나네? 저거 맛 너무 궁금해요. 이거 거기 거그 파리바게트 거. 샐러드에 치즈는 없어요. 네. 샐러드에 치즈 없는데? 그 덩어리 치즈 말하는 거지. 없어. 아, 다이어트 식단 아니에요. 네. 우리 집에 오븐이 없어. 저런 거 만들 때 오븐에 넣으면 좋은데. 여기에 오븐이 없어. 치우고 같이 먹어? 아니, 왜냐면 이것도 만들 수도 있으니까. 또 만들 수도 있잖아. 만약에 맛이 조금 별로면은 안 만들겠지만. 근데 나름 괜찮을 것 같아. 오! 다 됐다. 띵! 다 됐다. 오빠, 보이나? 대박. 야, 나름 성공적이야. 얘들아. 아뜨거뜨거. 오, 괜찮지 않아요? 일단 정리 좀 할게요.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맛을 먹어볼까요? 빵 퍽퍽하진 않을 거예요, 네. 퍽퍽하진 않을 거야. 한번 먹어볼까? 비주얼은 일단 성공. 비주얼은 일단 성공. 기대된다. 일단은, 잠깐만. 어머, 야, 엄청 부드러워. 이거 봐. 이게 그래도 아직도 바게트 빵이 조금 질긴 게 있어서 막잘 잘리진 않네. 우리 또 바라기님 중계방에 산게 감사합니다. 대박. 잠깐만. 가까이서 보여줄게. 오, 야, 대박! 치즈가! 막 흘러. 이거 봐. 치즈가 막 흘러. 주르르. 오메.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맛 진짜 괜찮을 것 같아. 가위로 잘라요? 이게 잘안 잘리니까? 잘 잘린다, 가위. 이렇게 해서. 이거 장난 아닌데? 내가 치즈 너무 많이 넣었나? 헐, 대박. 이거 진짜 성공이다. 초점이 안 맞아. 칼로리 엄청나겠죠, 그쵸? 이거 진짜 피자다, 피자. 피자 맛 나요.
피자 맛 나요, 네. 신기해. 대박. 손으로 들고 먹어 너무 뜨거워요. 막 치즈가 막 흐르고 막 난리 나가지고. 이것 봐. 진짜 피자 맛 나고. 약간 식감이. 아무래도 빵을 바게트를 써서 그런지. 찍은 게 약간 있긴 있는데. 맛있어. 먹어보니까 알겠다. 이거 토마토 소스를 더 넣어야 돼. 토마토 소스가 약간 부족해. 괜찮다. 오. 근데 이번에 만들 때는 사이사이 깊게 잘 넣어볼게. 아까 진짜 맛있어. 무슨 빵으로 해야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식빵은 너무 식감이 없긴 없지, 그치? 식빵은 너무 식감이 없는데, 바게트는 너무 좀 질기고. 응? 누가 했어요? 이건 레시피 인터넷에 많이 떠돈다. 대박이야. 맛있을 것 같아요? 어때? 많이 뜨거워요. 한 3분 30초 정도 돌려가지고. 시카고 피자 그쵸? 너무 비싸죠? 맞아. 시카고 피자 비싸. 이야. 진짜 잘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잘 만들었다. 다 해서 이거 재료 사는데 18,000원 정도 들었어요. 네, 18,000원. 샐러드랑 말은 거 샐러드도 비싸고 해가지고. 이거 식으면은 딱딱해질 것 같아요. 페이스북 아니에요. 나 인스타그램에 인스타그램. 나 아빠가 뭐뭐 넣었냐면 요거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요. 요 소스랑 그 모짜렐라 치즈랑 네모난 치즈 있죠? 네모난 거. 네모난 치즈 넣었어. 갔다가. 누나 되게 지금 초코볶방에서 만두 겠음 충격이다. 우리 슈기 누나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지금 훅 되게 우리 방에 있어. 후기 우리 방에 있는데?
우리 방 보고 있는데? 무슨 소리지? 진짜 맛있다. 근데 빵이 좀 부드러웠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 맛이 훌륭해요. 제가 솔직히 사실은 시카고 피자를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는데. 뭐,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맛일 것 같은데? 맛있게 먹는다고? 맛있어요. 이놈도 주고 싶다. 내가 만든 거여서. 달라요? 아, 그래요? 좋아, 좋아, 언니. 어서 와요. 언니, 너무 오랜만이야. 맛있어. 좋아. 근데 이게 딱 보이는 게 그거다. 굳으면 안 그래도 바게트 빵이 딱딱해가지고 굳어버리면은 별로일 것 같아. 뜨거울 때 빨리 먹어야 돼. 어떻게 만드는 건지 한 번만 말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도 만들게요. 내가 이거 다 먹진 않겠지만 하나도 만들게. 이거. 별로 안 짜요. 이게 빵이 마늘 바게트 빵인데도 안 짜. 근데 나는 맞아. 아까 반말 막 이런 얘기 해서 그런데 다른 방은 이제 BJ랑 시청자랑 반말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 잘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방송에서 반말하면은 유튜브 분들이 되게 뭐라 해가지고 반말하고 싶은데 못하겠어. 대놓고 야 이러고 싶은데. 샐러드도 너무 맛있고 훌륭해. 계속 하셨잖아요, 이랬는데. 그래서 욕먹어. 난 하고 싶어서. 하고 싶거든. 이거 좀 식으니까 확실히 다르다. 요한 조각 먹고 새로 만들게요. 오케이? 아, 콜라? 저 방송한 지 1년 5개월 됐어요. 네. 슈기님 질투 많은 성격이죠. 나는 되게 특이한 게 질투할 부분에서 안 하고 안할 부분에서 해. 막 진짜 막 여자 사람 친구랑 뭐 논다 이런 거 물론 질투는 안 하는데 막 그렇게 질투나진 않는데 막 지나가는 여자랑 막 눈을 이렇게 막 했다 이런 건 질투나지. 막 그런 거 있잖아. 에스컬레이터 타는데 에스컬레이터 앞에 그 짧은 치마 입은 약간 힐끗했다. 그런 거.
맛있어. 저도 유튜브 하는데 악플 다는 사람 숨겨진 사용자 처리해 놓으면 그 사람 못 알게 되더라고요.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도 참고하시라고. 그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알려줘. 맨날 수기 상연아 이렇게 댓글다는 사람 있어. 알려줘. 우리 브라이큰 타이거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더 만들 거야. 이거 식어가지고 또 만드는 것도 보여달라고 하셔서. 인스타그램으로 좀 알려주세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로. 어머! 꼬꼬비바님 별보선 1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일단 빵은 식은 거는 내려놓고.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듬뿍듬뿍 넣을 거야. 듬뿍듬뿍. 몰랐어요님, 10개 감사합니다. 듬뿍듬뿍 넣을게요. 물티슈 준비하기 정말 잘했다. 이거 있잖아요. 칼로는 잘안 썰려가지고, 질겨가지고, 우리 최근 고추팔기님 팬가에 감사해요. 이거는 가위로 자르는 게. 우리 또 본방이년이 스티커 감사합니다. 아차. 이거 먼저 세로로 길게 잘라야 되는데. 아차, 아차. 무서워? 무서워? 어그로 나와. 우리 앞뒤가 같은 님 팬가에 고마워요. 닉네임이 왜다 그래? 오늘 다들 닉네임 왜 그래? 나한테 뭐 원한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세로로 한번 길게 잘라주고요. 아까 전에 이거 레시피 알려달라 질문이 있어가지고. 길게 잘, 이거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오는데? 길게 잘라주시고, 또, 이렇게 가로로. 이거 무슨 고무냐? 무슨 고무야, 이거. 안 잘려. 그렇지. 이렇게. 또, 한 번. 넣어서 오케이 또훅 넣어서 됐어. 한번 하니까 좀 이제 좀 수월해요. 그죠? 수월해 아까보단. 됐어.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짜잔.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 네모난 체다치즈 있죠? 체다치즈를 여기 가로로 자른 거 있잖아요. 가로로 자른 거 사이사이에다가 껴줘요. 야, 들어가. 여기도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인다. 이게 상이 높아가지고 앉아서 하기가 힘들어. 불편해. 여기도 들어가. 다들 소스부터 넣으라고 하시는데 소스 넣으면은 이거 막 치즈 넣을 때막 묻잖아. 막 소스는 뿌리는 거니까 그냥 이따가 해도 돼. 일어난 거였어요. 네. 네, 일어난 거예요. 비미뿌님 안녕하세요.
찔린다니 두 개의 펜가입. 또 우리 1577-1577님 스티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우, 정말, 이거 정말 징하다. 이렇게 야무지게 손 씻었죠. 당연히 씻었지. 우리 독신슈님 두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핑가이 어서 오세요. 등인 줄 알았어님 등 아니에요. 11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냥 세로로 넣을래 얘들아. 야, 진짜 엄청 번거롭네. 세로는 이렇게 잘 넣어지는데. 들어가. 잠깐만. 우리 이제 나와. 한번 해봐요. 얘들아, 오늘 나 나비랑 우주 샤워시켰다. 우리 고양이들 샤워시켰어요. 아빠랑 같이. 어찌나 귀엽던지 막 냐옹냐옹하면서 샤워하기 싫어요 막 그랬어. 응. 샤워시켜서 엄청 뽀송뽀송해. 나비랑 우주. 맨날 그 이제 고양이들은 이제 고양이 세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야 되게 털에서 그 고양이 입 냄새 났단 말이야. 근데 오늘 뽀송뽀송하게 발톱도 깎아주고 샤워도 시키고 털 빗질도 해주고 옷도 입혔어. 옷도 입혔어. 어찌나 예쁘든지. 그쵸? 눈 완전 크죠? 우리 집 고양이 인형이. 특히 나비가 엄청 커. 어차피 이건 마지막 만드는 거예요. 두분두분 넣을게요. 사이사이부터. 오잉. 약간 만드는 장면은 좀 엉성해도 그래도 맛은 있으니까. 그지, 얘들아? 응? 음식집 가가지고 만드는 거 보진 않잖아. 맛을 보지. 안 먹어봐서 모르겠슈. 맛있는데? 엉성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프로 같아? 자, 이제 이거 발라줍니다. 골고루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사이 발라주도록 합니다. 그 뭐지? 그 아줌마. 이거를요 이렇게 발라가지고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정말 부드럽고 정말 맛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전자레인지 한 2분 30초, 3분 정도 돌려주면은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돌려주면은 완전 완벽해요. 소스 듬뿍듬뿍. 아, 이게 내가 막 손에 막 묻고 난리 나가지고. 자, 천천히. 똑같아요, 자. 요리방송에 소질이 있어요, 저? 나 이제 요리방송 BJ 할까? 얘들아? 이제 그냥 먹방 시키지 말고 다 만들까? 저 오달수 성대모사도 돼요. 이거 이렇게 먹으면은 맛이 어이가 없어, 지금.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은 맛이 그냥 어이가 없어, 지금. 아니야? 아니야? 완전 듬뿍. 아니야, 어차피 이거 마지막 만드는 거니까. 듬뿍듬뿍 더. 많이 넣어서 만질 거 없어.
작게 넣는 거 보여놨지. 귀한 대장님, 어서오세요. 만들어 먹는 게, 벤츠님 대전 사셔요? 저는 슈기입니다. 그거는 벤츠님께 여쭤보세요. 아. 이거, 좀 짤 것 같긴 하지. 아니야, 근데 전에는 이거보다 조금 적게 넣었는데 좀 모자랐어. 이렇게 넣고. 이거를요, 이렇게 이제 해동해 놓은 걸 넣어도 정말 맛있어요. 이거를요, 자,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자, 위에다가 솔솔솔솔 뿌려주는데, 사이에다가 넣어도 정말 맛있어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껴줘도 정말 맛있어요. 이거 먹으면은, 맛이 그냥 어이가 없어, 지금. 이거 맛이 그냥, 맛이 그냥 아주 맛있어서 어이가 없어, 지금. 아이고. 이거 많이 사놓기 잘했다. 치즈 많이 사기 잘했다.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거 살라 했는데 그냥 마트 가서 이거 통째로 파는 거 샀거든요. 이거 치즈 진짜 비싸더라. 이거 치즈가 3팩 들어있는 게 7,000원이에요. 정말 비싸요. 7,000원? 어이가 없어, 지금. 7,000원? 가격이 어이가 없어, 지금. 자, 이거를 한 3분에서 3분 30초 정도 돌려줍니다, 여러분들. 전자레인지 넣고 해야지. 이게 이렇게 둔 게 이유가 그릇이 없어요. 마땅한 이제 그 전자레인지 들어갈 만한 그 그릇이 없어. 아, 너무 웃겨. 내가 했지만 너무 웃겨. 그만사진이 찍어온 답니다. 여러분들, 벌써 12시가 지났어?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좀 아까 처음에 만든 것보다 되게 엄청 다 듬뿍듬뿍 넣었어. 치즈도 엄청 듬뿍듬뿍 넣고, 그거 뭐야, 그 토마토 소스도 엄청 많이 넣었어. 듬뿍듬뿍. 이번엔 좀 더 시카고 피자 같을 것 같아. 얼추. 와, 여기 막 난리 났어. 막 오늘 만드는 요리교실, 슈기 요리교실이어가지고 난리 났어. 막. 샐러드야, 이거 거기서 샀어요. 그 어디야? 파리바게트. 발사믹 너무 맛있어, 소스가. 슈기의 요리교실. 이거 사기 잘했다. 어이가 없어랑 빅마마 더 해줘요. 재밌어? 아, 빅마마. 그 뭐야, 그 강혜정님인가?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더 똑같아요? 아니면은 그 오달수님이 더 똑같아요? 그만해? 아, 이혜정님 맞아 맞아.
야, 3분이 이렇게 길었나? 왜안 끝나지? 맛있어. 닭가슴살 너무 부드러워. 현아닭 질린다니 3개 감사합니다. 30분? 아니, 아니. 3분에서 3분 30초 사이로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베이컨도 들어가 있어요. 베이컨이랑 달걀이랑. 왜 안 끝나지? 오! 내가 말했지? 난리 난다고? 이번 거 진짜 듬뿍듬뿍 넣었더니 난리 난다고? 제가 말했죠? 와, 대박이다 진짜. 이번 거 대박, 그치? 인정? 브라보. 오, 책상 좀 닦아요. 다 먹고 닦고. 난 지금 닦아요? 아이 정말 이거 귀찮은데 이따 닦지. 먹고 닦지. 먹고 닦어. 이거 식으면 맛 없단 말이오. 자. 와우 기대됩니다. 아까는 약간 좀 싱거운 게 있었어요. 내가 토마토 소스를 그렇게 막 많이 넣지 않아가지고 약간 싱거운 게 있었는데 이번 거는 진짜 느낌 있어. 내가 치즈 너무 많이 넣었나? 좀 오버했나? 와우. 대박. 이번 거 진짜 성공인 것 같아. 성공인 듯. 이거 그 마늘 바게트요. 그냥 기본 바게트 살라 했는데. 자. 맛있겠죠? 짜잔. 대박. 이거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반 잘라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죠? 너무 뜨거워. 아, 뜨거. 이거야 진짜 내가 이맛 내가 이맛 생각했는데 딱 진짜 많이 넣으니까 딱그맛 나오는 거 봐. 역시 진짜 듬뿍듬뿍 넣는 게 후. 하고 이건 솔직히 시카고 피자랑 진짜 얼추 비슷하다. 이 정도면 딱히 뭐 시카고 피자 안 먹어봤어도 뭐 비슷할 것 같은데? 맛있겠죠? 이게 식으면은 근데 맛이 없어. 식으면 맛이 없어. 아는 척 오진 했는데 나 아는 척 한 게 아니고 안 먹어봤어. 몰라.
이거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한입 줘보고 싶다. 근데 저희 아빠는 항상 이제 칭찬을 잘안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원래 좋은 말 하는 거 되게 약간 부끄러워하시는 것도 있긴 있는데 항상 약간 좀 돌려서 말씀하세요. 내가 분명 이런 거 주면은 맛있어도 아뭐 그냥 뭐 시중에 파는 거랑 뭐 비슷한데 뭐 이러실까요? 엄마는 맛있다 말해서 뭔 어떤지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 저희 아버지가 원래 그래요. 어제 방송 끝나고 집 갔는데 아빠가 이렇게 자고 있는 거 근데 아빠 얼굴에 불빛이 이렇게 밝은 거 근데 보니까 핸드폰을 그 뭐야 걸어놓고서 핸드폰 뭐 보다가 잠든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내 방송 틀어놓고 있었어. 내 방송 틀어놓고 있다가 내가 방종하니까 BJ분이 방종하셨습니다 뜨고 내 방송 보고 있었어. 내 방송 보다 잠들었어. 아빠 지금도 보고 있지요? 아닌가? 지금 안 보고 있나? 맞아. 약간 츤데레셔. 츤데레셔. 우리 아빠. 근데 아까보다는 이제 치즈도 많이 넣고 소스도 많이 넣어서 그런지 좀 지금 순간적으로 많이 식었거든요. 확 식었는데 아까처럼 막 퍽퍽하진 않아. 여기서 막 내가 쉴게 아빠다 이러시는 분들 있는데 우리 아빠 그거 뭐야 비로그인으로 보거든? 우리 아빠 비로그인으로 보거든? 뭔가 소소하지만 그래도 가격은 솔직히 피자 한판 가격이나 뭐 다를 건 없어요. 이거 재료 사는데 18,000원 들었으니 18,000원으로 피자 싼거뭐 피자 스쿨 같은 데선 두 판은 먹을 수 있잖아. 근데 나름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 집에 원래 웬만하면 토마토 소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냥 빵만 사면 되지. 이런 것도 있고 피자 치즈 같은 것도 없으면서 그냥 사면 되고. 뜨거워. 뭐야? 뜨거워. 피클 좀 볶았다. 피클. 피클 있으면 맛있겠다, 피클. 얘들 추천 눌러줘요. 근데 맛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다들 그냥, 그냥 오, 이러면서 맛이 어때? 이러는데. 맛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 먹어보고 싶어? 아니에요? 진짜? 진짜 맛있어 보여요? 그지? 그지?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진짜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막 그거 보니까 막침막 흐르고 막 맛있어 보이기만 하고 막 맛만 있고 막 아니, 빵은 다 식었는데, 치즈 안에가 너무 뜨거워. 어떤 분이 예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매력 터지지? 그래도 예쁜 건 아니지만, 매력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그런데 오늘 우리 언니, 저희 친언니 일본 갔어요. 아침 7시 비행기인가? 그런데 입국 심사가
5시 반인가 그렇대.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막차 10시 반 건가 그 막차 타고 공항에서 밤샌대. 근데 지금 막 일본 지진다고 난리 나지 않았어요? 그지? 파리 쪽에서는 또 막 테러 있고 막 난리 나고, 우리나라는 또 광화문 시위 때문에 또 난리 나고. 맞아, 나 그거 영상이 많이 떠돌긴 떠돌아서 봤는데, 어제 시위 왜 열린 거예요? 응? 시위 왜 열린 거야? 진짜 막 뉴스만 틀면은 그 기사밖에 없어요.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마녀 사냥 당해요. 그래. 이런 발언했다. 맞아. 욕 먹어. 아이고, 진짜 좀 아쉽네. 응? 여기 파가 왜 있지? 도대체? 잠깐만. 어? 뭐야? 여기 파가 왜 있어, 얘들아? 아니, 나 여기다가 야채 넣은 적도 없고, 그냥 바게트빵이랑 치즈랑 그거 넣은 게다 한데, 왜 여기 파가 왜 있지? 아니, 파슬리가 아니고, 파가 있다니까? 아, 이거 샐러드인가, 혹시? 아니, 파슬리가 아니고, 이렇게. 샐러드인가? 아, 샐러드인가 봐. 응, 요거 샐러드. 샐러드인가 봐. 아까 샐러드 떨어뜨린 거. 괜히 호들갑 떨었네. 훌륭합니다. 얘들아, 우리 내일도 뭐 만들어 먹을까? 레시피 추천 좀 해줘봐. 내일도 뭐 만들어 먹을까? 아니야? 어떤 거? 어떤 거 먹을까? 치킨을 만들어 먹자고요? 개밥? 개밥? 집에 이제 엄마가 먹다 남은 그 김치 국물이랑 가져가죠. 불닭 까르보나라. 아, 맞다. 내일. 아, 아니다. 내일은, 아, 내가 오늘 내일 아침 때문에 안 되지. 여러분들 그 까르보나라, 그 아웃백에서 파는 까르보나라 이름이 뭐지? 그 내가 뭐 옛날에 먹방에서 한번 먹었거든요. 투움바 파스타, 투움바. 맞아, 투움바 파스타. 그거 만들어 볼까? 나 진짜 난리 날것 같은데, 막 진짜 막불 나고 막 난리 날것 같은데. 나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물건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잃어버린다기보다는 많이 망가뜨려요. 난잘 망가뜨려. 뭐, 내 손에 뭔가 있으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친구가 뭘 빌려줘나? 그러면은 아, 절대 안 잃어버려. 잘 챙겨, 내 물건은. 근데 잘 망가뜨려요. 막 내일 막 난리 날것 같은데? 아니요, 군대리야? 이런 거? 군대에서 먹는 그, 뭐야, 햄버거 이런 거? 내일 군인분들 많이 보시겠다. 이제 군대 나오신 분들. 그럼 틀려? 싫어? 여러분들 추천해줘요. 내일 뭐, 내일도 뭐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면 만들어 먹게.
만들어 먹는 거 재밌네. 깝치지 말고 사 먹어라. 아, 이렇게 깝칠 때도 있어야지. 맨날 사 먹는 거다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배달되는 데도 많이 없어서 메뉴 맨날 똑같고 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또 까불어 줘야지. 아, 근데 그거는 기름에 튀겨야 되잖아요. 막. 나그 뭐야, 요리왕 비룡님 제2세로 막 감자 수류탄 막 나오는 거 아니야? 통. 떡류탄, 맞아, 떡류탄. 저거 진짜 웃겨. 조개사님, 뱅갈 감사합니다. 내일도 뭐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라님도 펭가야 고마워요. 밥버거는 좀 재미없지 않아요? 밥버거 만들기? 그건 너무 뻔하잖아. 근데 아주 그냥 먹더니 담백하니 완전 맛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자른 다음에 전자레인지 2분 30초를 돌리고 먹으면은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맛이 그냥 어이가 없어 지금. 이게 외국인 분들도 아주 잘 먹을 맛이에요. 경탄천장님 안녕하세요. 케이크 만들자고? 케이크 노잼. 아이디어는 감사하지만 노잼. 케이크 노잼. 야, 이거 식어가지고, 이거, 찌겨진 거 봐라. 근데 이거 칼로리 엄청나겠지? 맞아? 칼로리 엄청나겠지? 시범 준비 때문에, 괜찮아요, 경탄천장님. 괜찮아. 소세지에다가 면 끼워서 만드는 스파게티 어떤가요? 아, 비엔나 소세지 같은 거에다가 그 뭐야 파스타 면 꽂아가지고 그대로 삶는 그거요? 10개 팬갈 고맙습니다. 맞아, 그거 좀 너무 옛적 거 아니냐? 옛날에 그 클라라가 거기 나와가지고 한 거. 해피투게더. 근데 지가 만들었다고. 이거 제가 창조한 거예요. 이랬는데 알고 보니 원래 있었고. 좀 이렇게 막 되도록이면은 불을 막 너무 사용할 만한 진짜 무슨 요리사들이 해야 할 만한 레시피 같은 거 말고 진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막 잘라서 막 이렇게 막뭐 넣고 하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 누나 부배처럼 먹어요. 근데 제가 부배님 방송 잘안 보긴 하는데 맛이 그냥 크러셔? 맛이 그냥 크러셔해요. 크러셔? 입 안에 어딘가 데였나봐. 어딘가 자꾸 아파. 박해추영님 팬가 고맙습니다. 왜냐면 오늘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 먹는 음식 먹었는데 반응이 좋아요. 아까 우리 오늘 시청자도 잘 나오고. 그래서 두 번째로 하신 건 난지액인가요? 지금 턱이 끊어질 것 같아요. 턱이 끊어질 것 같아요. 아, 아니구나. 옛날에 그 메론 빙수랑
딱그 뭐야 수박 화채 막 이런 거 만드는 것도 했었거든. 그것도 뭐 만드는 거지. 나안 믿겼어? 아, 그래? 빨리 말해주지. 아, 진짜. 왜말안 몰랐잖아. 안 믿겼대. 왜안 꼈구만. 안 꼈잖아. 그림자 때문에 낀 걸로 보인 거 아니야? 안 꼈어. 샐러드도 드세요. 때려 다 먹었는데. 애들아, 추천 눌러주라. 추천 눌러줘. 어떤 분이 내일 뭐 만들어 먹지 했는데 김장하래. 김장하래. 어이가 아니 이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야.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지금. 어이가 없어. 아, 골 때려. 불안 쓰는 요리 많네요. 막뭐 넣고 이런 거 많네. 김장 방송. 한국적이고 좋네. 이분 멍청해 보이는 컨셉인가? 컨셉은 아니고요. 멍청해요. 아니, 그래도 나 나름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반장도 하고, 그리고 수학이랑 한문은 항상 이제 상위였어요. 네. 그럼 멍청한 건 아니지 않아? 그냥 약간 좀 하는 행동이 좀 엉성한 거지. 고등학교 때는 영어는 더럽게 못했지만, 그래도 한문이랑 수학은 손꼽혔습니다. 내가 딱 좋아하는 과목만. 제가 진짜 한문을 얼마나 잘했냐면요. 한문 이제 선생님 있잖아요. 한문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한 번도 한문 문제를 단한 문제도 풀린 적이 없고 항상 전교 1등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부른 거야. 그 나한테 이제 어떤 무슨 뭐 공인 어쩌고를 주면서 그 한문 선생님 시험 보라는 거예요. 그 지금부터 준비하래.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내가 한문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준비하려고 하다가 난 그때 음악하고 있었거든요. 가지고 안 했지. 그랬단다. 완전 나 배불러. 이거 먹을 사람. 이거 먹을 사람. 이거 만들고 남았는데 먹을 사람. 승아치즈님 벌써 가요? 아이, 정말. 내일 봐요. 승아 언니 내일 봐요. 잠깐만, 나 녹화 종료 먼저 할게요. 오늘은 슈기에 만들어 먹기 대성공! 맛은 아주 훌륭함. 뿅.